뭔가 그 친구들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막 방탕한 생활을 했었죠. 반항의 시기가 접어든 거예요. 근데 이런 방황과 혼란의 시기는 세상을 향해 자유와 도전을 외치던 DJ 디오씨에겐 오히려 저할 나위 없는 밑거름이 되고, 모두가 따라해 맞이하는 국민 그룹으로 DOC를 올려놓는다. 많이 앞에서 프로포즈를 이후 결혼과 주니어 탄생으로 한층 성숙해진 창녀. 현재까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모범 방송인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지만, 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남모를 후회와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내가 부모님 살아 계셨을 때 못했기 때문에 그 슬픔이 더 지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잘한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편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셨다면은 내가 그렇게 슬프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아쉽게도 먼저 가셔가지고, 아휴, 잘할걸, 내가. 지금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부모님. 살아생전 잘해드리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다는데, 그럴 때마다 창렬의 마음과 발길이 향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시작한 쇼핑몰 사업으로 새벽까지 일하고 있는 창렬의 반쪽 아내 장채희. 밝지? 맛있지? 아니, 왜 여자들은 임신하면은 안 나는 걸꼭 먹고 싶어 해요? 아니, 정말 딸기가 안 나는 시기인데, 딸기 사오라고! 딸기 사오라고! 요새는 아니, 어렵게 이제 하우스 그래가지고, 냉동 딸기 얼린 거 근데 그거 그 주스로 딸기 주스가 안 해갔더니, 나오는 때가 있어.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딸기 주스가 싫은 거죠. 내가 거의 먼저 말 걸지 않아? 미안하다고? 잘못을 먼저 하니까. 제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예. 다 제가 잘못했고요.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그말 한마디에 그냥 나랑 주한이를 위해서니까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 일주일에 하루도 쉴 날이 없을 정도로.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결혼한 다음에 뭐의 생활도 그렇고, 참 나는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뭔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괜찮아요. 야. 결혼 5년 되셨다면서. 맛있죠? 이거 안한지 오래됐어요. 근데 오빠 얘기한 것처럼 동영상 그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어엿한 맞벌이 부부. 서로 바빠져서 예전처럼 자주 대화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늘 빠지지 않는 창렬식 사랑 표현, 아이디어 제공하기. 되게 한 번씩 내던지는 말이 신선하고 아이디어가 남들이랑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부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내 머리 구석구석 가득 찬 상상, 그 상상들이 이끌어가 미래의 세상. 남들과 다른 나만의 생각이 아이디어로 역전되는 환상. 그렇다. 비법 세 번째는 남들과 다른 생각들을 아이디어로 전환하는 것. 아이디어를 적는 메모장은 필수품. 저기 보러 온 사람이 우리 또 가게를 보고, 오, 저거 맛있겠다 하고 좀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게 왔던 사람이 다른 데 보고 옷이 있다면은, 옷 괜찮다,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쪽도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렇게 접히는 문, 그 접히는 문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겨울에 닫고 여기서 먹을 수 있게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아이디어가 있어요. 굉장히 어떤 장사를 하든지 사장이 있으면은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 많아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웃으면서, 아, 어서 오세요. 네, 뭐 드실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음식 갖다 주고,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공부도 그다지 잘하지도 못했고, 뭐 아무튼 꼴찌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꼴찌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많은 걸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지금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반대예요. 1등이 계속 1등하는 세상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꼴찌가 정말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네. 공부는 책상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물리학, 법학, 사랑아, 성공학, 꼴등이 만드는 1등 세상, 인생, 부딪혀라! 내가 보여주겠어.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쓴 경험들을 인생의 밑거름으로 바꾸고 소중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불량 청년에서 모범 가장으로 거듭나고 남들과 다른 생각들을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전환. 오늘날 김창렬의 인생을 역전시킨 비법들인데 그러나 한 가지 더 특별한 비법이 있다. 김창렬의 특별한 비법 땡땡 가계부는 저 화면 보니까 이 자리에 서 계실 만한 자격이 있네요. 그렇죠? 아, 김창렬 씨. 그러면은 주한이를 네. 보지 못하신 거예요? 예. 네, 그 아. 주한이를 못 보고 며느리는 돌아가셨죠. 보셨어요? 며느리도 못 봤어요. 아유, 네. 아. 아마 지금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꼴등에서 1등으로 인생 대역전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인생의 어떤 쓴 경험을 예 인생의 걸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불량 청년을 모범 가장으로 또 이렇게 변화를 시켰고 또 남들과 좀 다른 생각들을 자신만의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승화시켰던 부분이 있네요. 예. 예. 아주 보니까 야무지고 조용하게 내조하는 아내인 것 같아요. 되게 예. 착하고 머리도 좋고요. 아유. 네. 아이고. 제가 미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 가계부 아니에요? 부부 가계부? 부부 가계부? 부부. 아,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따로 가계부? 그러니까 선악 가계부, 선과 악. 에? 그럼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다 있는 거지.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요, 이중장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중장부. 네, 그래서 이중가계부라고 볼 수 없어요. 아, 그렇다고. 굉장히 땡처리 큽니다. 기분 나쁘시다는 뜻이죠.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옛날 저희 학창시절에요. 일기가 약간 이런 형식이 있었어요. 아, 있었죠? 네. 있었죠. 기록 가계부. 그림 가계부. 그림이 가계부. 일기인데. 일기를 내 일기를. 서로. 아 교환이가 교환 가계부. 어, 교환 가계부. 창렬이 제안하는 특별한 비법 가계부입니다. 그냥 보통 가계부는 아니에요. 그 두 개의 가계부를 그 각각 그 서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일에 그 돈이 들어갔고 그거를 서로 따로 적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는 거죠. 이름하여 교환 가계부 되겠습니다. 솔직히 그 서로 지금 하는 일이 맞벌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밥을 먹었던 뭐 기름값을 썼던 그리고 뭐 군것질을 했건 뭐 이렇게 다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썼는지 뭔가 이렇게 그 정확한 내역서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둘이 합치게 되면은 가정에 종합적인 가계부가 또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줄일 건 줄일 수가 있게 되고 말이죠. 그 줄인 돈으로 더 알뜰하게